나가 나들. 백 수비를 도와주실 인천대학교의 선수분들 저희 모셨습니다. 인천대학교는 또 김정수 대 목이 없어요. 네, 맞습니다. 좀 아는 친구들 있나요? 네, 아는 다 후배들이겠네요. 네, 다 후배들이. 그럼 김정수 가 직접 애들 보고 좀 오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시죠. 야, 뛰어라. 시작해서 팬백 수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10명의 정예 선수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. 팬백 수비 연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번의 기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. 이게 뭐였죠? 어? 아니 처음에 현민이랑 슈가 한 두 번 정도 드리블 한번 해봐. 애들이 어떤 정도 수준인가. 아, 야, 쉴 때 쉬면 될 것 같은데? 쉴 때 쉬면 하죠? 경기 잡아. 쉴 때 쉬면 하자. 야, 빡 끝내래. 압박해서 그냥 다 뺏어 빡 끝내. 보니까 어때요?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, 사람 좀. 걔는 10명이야. 한 사람이 날 따라붙어. 그럼 뒤에 또 한 명이 들어와. 저쪽 전술이 두 명이 한 명씩. 그러니까요. 전담 마크맨이 두 명씩 한 명. 한 네 명 들어가 있고, 네가 두 명 전담 마크잖아. 그거 두 명 새끼가 또 때려야 돼. 나한테? 내가 생각한 건, 내려가는 거야. 하자! 됩니까? 될 것 같은데요? 맨투맨식으로 세 명이 한 번 붙어버린다. 크게 힘들어. 수비 전술 굉장히 잘 짜거든요. 얘네가 전술 잘 짜거든요. 저 골키퍼 분이 짜셨거든요. 무슨 이상해. 너무 괴로워 가족. 말을 못 하시는데요. 열심히 했지. 대구랬잖아. 대구랬지. 야, 정아,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하잖아. 그러니까요. 조용히 조용하고 있어. 아, 잘했네. 잘했어. 아까 팀투 하고 해놓고. 저는 절대 안 될 줄 알았어. 10번 안 했죠. 10번 했죠. 8번만이야. 한 것 같은데, 이거. 아니, 너무 자신감이 있더라고요. 이게 네. 8번이나, 아, 0도 안 돼. 이런 식으로. 네. 네. 저는 이거 보죠. 아, 좀 안 되겠구나. 아우. 뭐래요?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나요? 솔직히 뭐 예상은 못했어요. 아니면 우리가 이길 줄 알고 있었는데. 너무 잘했어. 팬백 수비 연구. 아, 이대로 저희가 마치어서 인천대학교 선수분들에게 정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고생했어, 형. 먹고 싶어. 맛있게 마셔야죠. 고생했어, 형. 고생했어, 형. 고생했어, 형. 고생했어, 형. 고생했어, 형. 고생했어, 형. 고생했어, 형.